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대로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라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성령 충만의 증거, 담대함. 뭐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제목은 첫 번째 증거가 이제 담대함이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은사고 이제 쭉 시리즈로 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약간 그 안의 제목은 때우고 채우고 달리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소제목을 그냥 안의 제목을 해보세요. 때우고 채우고 달리라. 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그 동네에 그 자전거 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 빵꾸를 때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타다 보면 무엇이나 압정이나 또는 언제 또 터지냐면 큰 충격을 만나서 땅 터져요. 이 자전거가 가다가 이렇게 난간이 있는데 그냥 팍 박았어요. 빨리 달리다가. 그때 펑크가 나요. 자동차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큰 충격 이런 데 있으면 깡 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또는 못이 박힐 때 그럴 때 자전거가 펑크가 나죠. 네. 자전거가 펑크가 나면 우리는 그 자전거를 이제 그 펑크 난 걸 갖고 자전거포에 가죠. 때우는데 몇천 원 줬던 기억이 나요. 그 깨우는 과정을 여러분 혹시 봤나요? 옛날에 고무 다라이라고 그러죠. 이만한 빨간 큰 거에다가 아저씨가 물을 이렇게 놓고 자전거에서 이 타이어를 까서 안에 있는 고무로 된 게 있어요. 고무 내장 같이 생겼네. 쭈꾸네. 그리고 그걸 이렇게 공기를 넣어본 다음에 밑에 놓으면은 거기서 애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 뽀로로 하는 그 공기가 새는 부분을 그렇게 찾아내더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디가 새나 보면 거기서 뽀로로 기포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발견하고 아저씨가 기쁜 마음에 이제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사포 있죠. 사포로 그 부분을 깨끗하게 빵꾸나고 찢겨진 부분을 깨끗하게 막 이렇게 해. 그럼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럼 어디서 또 그거랑 똑같은 천을 가져와요. 이렇게 고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빵꾸 때우만한 거 그것도 뭐 계속 이래. 그런데 거기다 고무줄을 이렇게 해갖고 둘이 이렇게 건조된 상태에서 딱 붙여요. 그리고 이제 바람을 넣는 거야. 이게 빵꾸 때웠다는 거죠. 응. 막 넣으면 이제 다시 차고 막 달려가. 재밌게 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때우고 채우고 예. 그리고 다시 달려가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능력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영혼과 마음에 큰 충격을 입고 구멍이 난 부분 때문에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삽니다. 그 부분을 건드리면 악하고 소리가 나고, 은혜를 주입해도 자꾸 그것 때문에 빠져나가, 어디로 새는지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나의 약점이 되기도 하고, 그죠? 나의 통점이 되기도 하고, 나의 구멍이 되기도 하고, 항상 그걸로 정말 잘하다가 거기서 다 빠져나가요. 너무 억울하죠? 어떻게 넌 성령의 충만함인데?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해봤어야지 아까운 줄 알아요. 그 빠져나가는 공기가 새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나에게 치명적인 그런 한마디 구멍이 될 수 있는 거죠. 운동하다 보면 구멍 때문에 다 지는 거죠. 나의 약점이나 또는 상대편 한 구멍 때문에 거기서 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큰 소식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구멍을 메꾸는 것은 땜빵으로서 이거를 해주신 건 주님의 손길이고, 타이어 아저씨처럼 자전거 파 아저씨, 그분이, 하나님이 뭘 쓰시냐, 도구를 쓰시는데, 말씀이란 도구를 쓰셔서 나의 빵꾸난 부분에 가서 붙여버려요.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네 빵꾸난 부분에 난 뭘로 치료하냐? 말씀을. 그 빵꾸난 부분에 맞는 말씀을 어디선가 구해와갖고 몬두레갖고 거길 붙여버려요. 그럼 큰 상처, 큰 충격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파스처럼 딱 붙으면서 더 이상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딴 걸로 잘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포장일 뿐이고 그냥 감추는 거지 본드로 붙여버린 거 아니야. 다르겠죠? 본드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길 붙여갖고 다시 생생하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성령을 보야 그게 빠지질 않잖아요. 성령을 부는데 쉿 나가버리는 그분이, 그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지요. 있다면 오늘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내게 은혜 주시는 그 말씀을 거기 붙이심으로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아주 큰 이유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너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주인이 만지셔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여호와. 그죠?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을 붙죠. 지금 우리나라가 1등하는 종목이 자살률인 거 아시죠? 1년에 15,000명 이상, 한 달에 1,200명 정도 이상, 보고만 된 것만 친 거니까 보고 안 된 것도 있겠죠. 한 달에 1,200명, 그러면 하루에 40명이면 관광버스 하나가 매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냥 죽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가짜 같지만 진짜예요. 두 시간에 한 명씩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나서 벌써 몇 명 죽었어요.
그죠? 한 명, 두 명, 세 명. 두 시간, 한 명씩은 어디선가 가요. 자살로. 1등. 두 시간에 한 명. 하루에 40명이, 그죠? 어디론가 가는데, 그죠? 저 세상으로. 목숨을 끊어가고.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자살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스타들도, 그죠? 자살을 하는 거 보면, 물론 더 경제적 어려운 사람은 더 많긴 하겠죠. 그러나 다 채워졌는데도 끊는 사람도 꽤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주님을 믿고 기도 생활을 했다면, 자살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살자로 바뀌고, 그죠? 자살해서 살자로 바뀌는 그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큰 행운 아닌가? 응? 기도하다 보면 자살하러 왔다가 자 살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역전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온몸이 기형아야 송명이신, 그죠? 온몸이 기형인데 주님께 부드리는 찬양에 나 가지면 난 정말 공평하다고 하는, 너무 감사하다고 성경을 수백 번씩 읽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이야 잘 살아야지. 원래 발가락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잘 읽는데 우리는 손가락으로도 안 읽고 말이야. 회개를 해야죠. 이미 선인가 뭐 그 사람도 다 기억이 나죠? 그죠? 그래도 그래도 명실살부한 좋은 여자를 다니다가 성가대하다가 이거 다 찌부러져 갖고, 그죠? 그 화상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믿는 쪽으로 간 것도. 송명의 시인에게도 말씀이 역사했고요. 아멘. 그 이미선이가 김미선, 그분도 말씀이 예배드릴 때 역사한 거예요. 강영우 박사도 말씀이 역사했고요. 닉 부이치치도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벌써 시도를. 왜냐하면 이 상태로 살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와서 그를 빵꾸 떼어주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역자로 살잖아요. 사지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말씀으로 때우고 성령으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때우고 채우고 달리라. 자, 오늘 이걸 알고 내 마음에 때워야 될 부분은 말씀을 하나님 골라서 주신다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서 내가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참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 와서 빵꾸 떼운 게 한두 개예요.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이런, 이거 말씀이 임했죠. 여기서는 내가 돈에 대해서 항상 걱정할 때마다 까마귀로 계속 말씀을 땜빵하셨죠. 저 뒤에 앉아서 그 말씀 Nothing is impossible. 저기서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을 땜빵을 딱 떼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또는 그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또한 그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죠. 오늘 베드로가 저 김 빠진 풍선에서 막 바닥을 겨 다녔었죠. 왜 김 빠졌어요? 수제자로 넘버 3 중에 또 넘버 1으로 딱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 가시는데 난 죽어, 야, 날 봐라. 내가 고백하는 거 봐라. 주는 그리스도죠. 다 해놓고 죽어도 안 버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사람들 보는 데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 같이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제일 창피한 사람은 베드로고, 마음에, 그죠? 정말 주님에 대한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바람 빠지고 힘 빠지고 상처 있고, 그죠? 진짜 구멍 났겠죠, 베드로. 3년 반 동안 옆에서 제자, 그 배신한다는 것도, 배신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배신한 것도 마음이 아플 수 있죠. 여하튼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다 써 있잖아요. 이건
난 이제 그만하겠다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있어요. 아, 난 자격이 없다. 그만하고 싶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빵꾸낭 가슴을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냥 놔둬요? 여러분, 애완견도 여러분이 그냥 놔두나요? 아프면? 네가 인간이라면 갖다 막 버리진 않을 거 아니야. 물론 버리는 인간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애완견 주인이라고 좀 비유가 되겠죠. 비유를 한다면 개가 아파도 손을 보는데, 어? 사람이 아픈데 사람 주인이 손을 안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시길 바래요.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말고 날 돌보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의 음성만 들어도 빛깔만 봐도 안 나요. 이렇게 여러분 빛깔만 봐도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알아.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알 거 아니야 우리를. 근데 구멍난 가슴을 그냥 놔두냐고요. 네가 오기만 하면, 또는 주님은 또 찾아갔죠. 찾아가서 베드로야, 얼마나 지금 존심 상하고 찢겼니? 타이어에 바람이 났니? 얼마나 힘드니? 베드로가 오고 오자마자 우리 주님 따기 때리면서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한 대 딱. 네가 거기서 너랑 네가 그럴 수 있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계속 맞자. 계속 때리지 않았어요, 그죠? 베드로야, 먹을 거 좀 가져와봐. 우리가 이상하게 해도 하나님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먹어 가져와봐라. 그러면서 세 번이나 얘기하자. 그 유명한 네 나 사랑하니? 이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뭘까요? 말을 건다는 거죠. 주님이 성경으로 말을 걸고 성령으로 말을 걸어서 그 말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사랑합니다. 그걸 세 번씩이나 하면서 베드로에게 빵꾸난 가슴에 주의 음성을 붙이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도 붙였겠죠. 마지막엔 그러잖아요. 아니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알면서 왜 자꾸 그러십니까? 괴롭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가서 네가 날 사랑하니? 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우,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사명을 맡겨준다는 건 내가 널 다시 믿는다는 관계의 어떤 확증이잖아요. 일 아만한테나 맡깁니까? 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안 좋아하면 일을 못 맡기고 그런 거예요.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널 다시 억셉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딱 얘기하잖아요. 이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 성령으로 일해라. 응? 네 힘으로 아무리 가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고 네가 발광을 해봤자 너는 약한 인간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인데 굉장히 육체적으로 강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센데 약한 베드로의 옛날 모습 이해가 돼요? 근데 정말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오늘처럼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이거 다 베드로가, 그죠? 들어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부드럽고 쭉쭉 이렇게 하는 걸 봐요. 여하튼 이런 자격 없고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간다 하는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거기를 때우시고 채우시고 막 달려가게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로. 아멘.
저는 그뭐 돈을 따르게 벌수 있는 재간이 없지만 내가 아이디어 상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뭐냐면 파스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거야. 어이가 없어요? 파스. 내가 아플 때 파스를 붙이는데 그 위에 말씀이 새겨 있는데 정말 괜찮은 말씀, 정말 내가 막 은혜되는 말씀 있잖아요. 뭐 노하기를 잘하면 노하기를 이것도 할수 있고 또 너희는 먼저도 되고 나는 너희를 특히 그런 말씀 좀 너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니라 다한 영으로 다 계속 다 부정 문신도 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말이하고 다딱 붙여가 그걸 암송하면서 하면 난더잘 한다고 난 파스 사장하고 좀 어떻게 연결 좀 시켜줄 수 없어요? 아, 나 진짜로 그러고 싶어. 난그 파스 팔면 그거 살것 같아. 이왕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영이라 딱 붙여놓고 아이고 낫겠다. 아, 좋지 않아요? 그죠? 파스에다 말씀 좀 새기면 좋겠어. 하나 차릴래요? 아 진짜 그러고 싶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파스. 예. 여러분 하늘 파스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붙이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나의 이 빵꾸난 부분에 하늘 말씀 필요하다고. 나이 빵꾸난 부분 때문에 아주 힘들다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빵꾸가 나서, 에? 가난에 빵꾸가 난 사람은 돈만 하면 벌떡 이게 벌어지고, 또는 어떤 뭐 압박을 당했던 사람은 조금만 압박하면 벌어지고. 이게 전부 다. 내 빵꾸와 옛날에 지배당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내 빵꾸에서 해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죄의 하늘 파스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작년 5월 달, 내가 저 뒤에서, 아니, 그건 뒤가 아니구나. 이 앞에서, 하나님, 난 정말 가슴에 빵꾸가 났습니다. 찢어졌습니다. 목회하면서 겪은 그런 통증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릎과 함께 그때 하나님의 파스 두 장이 왔어요. 바디모 패스하고 그 귀신 들린 아버지 파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우소서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씀이 쑥쑥 들어 딱딱 붙은데 그냥 한 장씩 붙었나? 그건 농담이고 여하튼 그 말씀에 들어와서 나는 마음과 몸이 다 고쳐졌기에 정말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그걸로 다 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말씀 파스를 붙이고 빵꾸 때우고 거기 성령이 부어지니까 다시 목표를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맨날 옛날 과거의 상처만 생각하고 이래도 안될 거야 저래도 안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합니까? 때워야 부어지고 또 달려갈 수 있어요. 빵빵하게. 아멘. 사람이 어떤 부분에 그걸 파스라고 그러나? 하여튼 하여튼 찍히고 상처받고 뚫린 부분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치료해 주셔야 돼요. 창피하지만 제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우리 가족도 알아요. 제가 기도는 매일 하지만 나름 목회를 하면서 꽤 많이 참고 살아요. 이렇게 참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래 목사니까 참자. 또는 아 그냥 이 교회 하다 보면은 하나님 사람이니까 참자. 이런 부분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있을 수 있겠죠. 참자 내가 참자. 그러나 그건 누르는 거지. 내가 그거를 부드럽게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참는 것이 안 참아도 될 가정에서는 가끔 팍팍 나온다고 이게.
난 창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안 참아도 되니까. 뭘 맨날 그러네. 미쳤어요. 그건 아니지. 그러나 건드리면 퍽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불편해요? 가족도 불편하겠지만 자신이 제일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고 두 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서 빵꾸 난 부분 때문에 공기 다 빠져버려. 또 와서 또 채우고 또 빠져버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안 채우고 말지. 그렇다고 안 채우면 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멘. 네. 여러분, 살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고, 그죠? 나와 같은 보조해 주실, 너를 도와줄 진리의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실 그 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그에게 질문해라라는 얘기예요. 이거 애매한데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이 너무 힘들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냥 넘어가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억눌러서 참는 거랑 내가 부드러워져서 부드럽게 해준 거랑은 되게 다른 부분이잖아요. 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잘생기고 예쁘고 힘있고 뭐 아쉬울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이나 저나 아쉬울 건 없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도 뭐 충분히 자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교만하게도.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더 상처받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과연 뭘까요? 무슨 얘기할까요? 말씀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한 번도 잊어먹지 않고 맨날 봤던 부분, 지겹게 들었던 부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쩌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래로도 나오고,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에?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질투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5번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그냥 4절, 5절이에요. 그냥 두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딱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뭐가 기가 막히냐면 단 한마디도 나와 맞는 게 없어. 오래 참고 하는데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오래 안 참아요. 온유? 안 해요. 내가 보니까 날 알잖아.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랑, 그지? 그냥 내가 이제 어른이고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내 속에 내 모습은 내가 알잖아요. 아닌데? 두 번째.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닌데? 5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것도 가끔 운동하다가 보면 이건 잘못된 건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자식들이, 이런 게 이놈 자식들, 이렇게 된 게 있다니까. 이게 무례한 거거든. 무례할 만한도 한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를 이 말씀으로 자기의 유익을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거 하나하나가 나랑 다 반대야.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파스를 만드시더라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내 그 구멍난 부분에 발라 이렇게 쭉 해서 이 말씀을 덧대는 거예요. 며칠간. 분명히 100%는 아니지만 난 정말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치료가 임했어요. 예. 어떤 목회적인 치료 이런 건 임했지만 내 어떤 성품적인 치료 있잖아요. 아, 내가 참는다. 내가 넘어간다. 또는 이걸 한번 언제 혼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그게 이 말씀들이 막 해갖고 붙이는데 나 진짜 이 말씀 며칠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눈빛이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어려서부터 이거 원래 다 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나 이 빵꾸난 부분이 있는데 성품적으로 왜? 어디서든 이겨야 되니까 어디서든 잘해야 되니까 어디서든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여러분 부부 싸움도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 싸우는 거예요. 100%요. 네 유익 구해다 아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요. 분명히 이때는 내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 빵꾸난 부분에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오 그래. 야 정말 말씀의 위력은 정말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이거 어떤 문학서적으로 어떤 인간이 나한테 조언해줘서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아서 그게 되겠냐고요.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 너의 빵꾸난 부분을 만져서 그 말씀으로 살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여러분 말씀이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더라고. 감사하죠. 창피하지만 같이 나누는 게 좋잖아요. 빵꾸난 부분을 그렇게 하고 또 목회적으로 한 것도 하나의 빵꾸로 때우니까 사실 이번 주에 내가 영어회 할 때도 진짜 효과 좋았고 뭐 어학원 최고 좋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인원이 안 오니까 또 여기서 불같이 이만큼 올라와서 또 좀 화가 그런데 데미지가 옛날 같진 않고 여기 와서 다시 회복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거하고 막 내가 신나서 막 문자 치는 거 할 줄 알죠? 보상심리야 이거라도 하려고 하여튼 너무 좋은데 너무 안 알아준다는 그런 마음이 좀 나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온 사람들은 평생에 이렇게 영어회화 해본 적은 없다라고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갖고 데리고 온다고 했어. 아, 진짜라니까. 은혜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안 해. 자, 제가 빵꾸난 가슴을 갖고 있다면 이리펑 저리펑 바람이 다 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빵꾸 때우고 성령 채우고 자 말씀으로 빵꾸 때우고 성령 채우고 하니까 아주 좋아.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왜 이걸 얘기하냐. 결론은 성령 충만히 받고 마구 달려가자는 게 결론인데 달려가려고 그러면 터지고 자꾸 째지고 하는 부분을 말씀으로 여러분 때우시라는 얘기예요. 때우고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면 오늘 베드로처럼 잘 나갈 수 있어요. 계속 잘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건 언제일까요? 아무리 봐도 빵꾸 때우고 자전거가 행복할 때는 빵꾸 때우고 그죠? 다시 빵빵하게 해갖고 충만하게 해갖고 오늘 베드로가 벌떡 서서 빡빡빡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설교 끝내주죠? 들어라! 딱딱딱딱 막 요에서 나오고 막 시편 나오고 막
딱 하고 맨 끝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니 딱 사람들이 우찌할고 주 예수를 믿다. 3천 명이 그날 은혜를 받았잖아요. 머리에 그리세요. 내 인생이 아름다운 자전거다 생각해요. 근데 빵꾸 나갖고 녹슬어서 죽으면 그렇잖아요. 폐기 처분해봤자 만 원도 안 줄걸. 그러나 거기 정말 말씀으로 빵꾸 쫙 떼우고 말이야. 빵빵하게 하고 깔끔하게 또 페달에 여기 이게 뭐야 이거 기어에다가 기름 쫙 치고 말이야. 그리고 저처럼 성품이 혹시 들어오면 쓰임받기 어려워요. 이 안장은 안장에 나는 성품을 좀 생각했어. 여러분 안장이 막 삐죽삐죽하고 그러면 주님이 앉으실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지? 근데 요새 안장 좋은 거 나오더라고, 비싼 거. 아무리 앉아도 뽀송뽀송한 이제 젤 넣어갖고 하는 비싼 게 있대요. 요것은 우리의 성품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죠? 주님이나 사람들이, 어?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품. 자전거 빵빵해지 또 달려다니고. 에? 주님이 우리를 베드로처럼 아무리 힘든 상태에서라도 베드로 일로 와봐.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셔야 달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람 없는 타이어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못해요. 빵꾸 떼우고 바람 빵빵하게 넣어서 성품도 괜찮게 해갖고 반짝반짝하게 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나머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